성탄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 선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날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 한순간 기념일로만 기억하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요. 절망 속에 영광이 오신 것이요. 당신의 손을 잡으시는 임마누엘이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떠올리며 그 임마누엘을 묵상하며 함께 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려오시다. 어두운 밤, 한 빛이 있어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비춰줍니다. 하늘의 축복과 아버지의 생기로 충만하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시들어진 꽃에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칠 때 다시 살아나듯이 나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어 우시는 눈물방울 속에서 유한한 속에 갇혀 진리와 행복을 인식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눈을 씻으시는 손길을 보고 꿈에 그리던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당신은 예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 근데 왜 불터져가지고 미리 끝났지? 그치. 자, 예배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아주 아기 예수께 아주 우리 마음의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며 주의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동화 얘기를 2015년도인가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참 재밌어요, 동화가. 그 동화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서로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남자는 여자친구가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졌는데 그 머리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머리핀을 사주고 싶었어요. 머리가 너무 멋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핀 하나 꼽아줬으면 더 좋겠다. 그러나 남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머리핀을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가장 아끼던 시계를 팔아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는 날, 남자는 사랑하는 큰애에게 선물을 딱 내밀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자가 선물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말 이쁘게 생긴 머리핀이 들어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이쁘고 멋진 머리핀이래요. 나도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자는 사랑하는 그에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본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자가 평소 가지고 싶었던 시계줄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시계는 너무 멋진데 시계줄이 너무 낡아서 내가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 시계줄을 샀어요. 그리고 무척이나 짧아진 머리를 보여주면서 남자를 해서 막 웃었습니다. 이 두 남녀에게 머리핀을 꽂을 머리는 없고 시계줄을 끼울 시계는 없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기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은 받는 이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깜짝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깜짝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선물을 놓아두시고 선물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기뻐하듯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야고보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2000년 전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보내주신 깜짝 선물보다 더 큰 선물 없을 겁니다. 작은 아기로 오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다른 갓난 아기와 같이 똑같이 꼼지락꼼지락거리는 작은 아기였지만 이 아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아끼시는 인간이셨어요.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감해 주시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선물을 기쁘게 받읍시다. 그리고 이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전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결코 고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다를 바라보거나 나야가라 폭포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무리 자주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새로운 빛깔과 새로운 물결의 움직임과 새로운 불빛이 존재합니다. 볼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기쁨과 축복된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새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 예수? 오늘 말씀은 예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이름은 우리 주님의 히브리식 이름으로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예수? 구세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마리아 뱃속에서 주어졌어요. 그분은 어린 아이셨을 때도 구세주셨고 소년이셨을 때도 구세주시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역하신 어린 시절에도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가장 분명하게 예수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저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던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구세주, 구세주. 주님은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고 축복의 반사구에 세워주셨어요. 와, 이 단어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니,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고 축복의 반석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삼손과 같이 무덤문을 날려버리시고 진정 잔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넓이와 공간과 폭과 풍성함을 이 시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세 가지 직무를 알 수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십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요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기름뿔로 기름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비록 우리 육신이 세상 속에서 죄에 복종했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복종하면 진정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제사장도 갖지 못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이스라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주님의 기름 부심은 아주 진실하고도 실제적이었어요. 주님은 지존자로부터 진정한 기름 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제사장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참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있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막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한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예수님이 딱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막 아이들이 들에 나가서 꽃을 꺾고 이 꽃도 꺾고 잡초도 꺾고 독도 다 해가지고 엄마 꽃 꺾어왔어? 그러면 엄마가 보다 에이 이건 아니구나 곤란해. 다 곤란 이건 아니구나 이건 가시가 있구나 다 곤란해서 나머지 꽃을 꽃병에 딱 꼽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여러분의 녹음을 넣고 들어보라고요. 아 이건 아니구나. 중간에서 전부 골라내고 다 씻을 걸 씻고 그래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을 황금의 항로에 넣으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드려주심으로 우리 삶의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하늘의 축복이 넘칠자다. 옆 사람한테 시작. 오늘 하늘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주님은 진정한 예언자가 되십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기름부음을 받아서 예언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이 기름부심을 받은 예언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름부심을 받을 자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자, 눈을 뜨세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멘 기름 부심을 부신다. 여러분의 힘은 아무것도 못 돼요. 은혜로 기름 부신다. 성령의 지혜로 기름 부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 기름 부심을. 오늘 시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간절히 붙들 때 그분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시고 하늘의 새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분을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 동일하신 분. 동일하신 분. 자, 그러나 그분의 삶을 살펴보면 항상 조건이 동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한때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셨지만 나중에는 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받았어요. 또한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도 항상 동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즉 그는 권능으로 악한 모든 세력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작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다라는 의미로서 쓰여진 헬라어를 다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분 자신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은 항상 그 자신이십니다.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믿습니까?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 있어서 항상 지금과 같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도 동일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살아난 거래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오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 기쁨이 되는 선물로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쁨이 샘솟듯 솟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죄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십니까? 담대하게 주님께 나옵시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옵시다. 상한 마음과 눈물고 있는 눈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시다. 구유에 누우시고 연약한 육체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 그때 여러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죄로 눌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쯤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구유에 누우시고 연약한 육체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자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죽은 다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만지시고 주님 오늘도 여러분 만지시고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만지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능히 살려주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치유와 구원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그러하셨듯이 내일도 동일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어떤 면에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희게 되고 몸에 힘이 빠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늙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젊음의 이슬을 머금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 천상 위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영원히 동일하시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영원히 동일하시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쩔뚝발이로, 안진뱅이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혼의 배를 하늘의 만나로 채우시며 영혼의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돼. 믿음. 구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이해가 가지 않고 부담을 주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참된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손짓해도 거짓 진리의 유혹이 여러분을 물질로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한 선악가로 유혹한다 해도 좌로나우로 흔들리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좌로나우로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구원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 결코 떠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결단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끊지 못했던 것들,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들, 누가 말 한마디 흔들리고 이런 것들 떠내보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께서 항상 동일하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참된 반성이 되시는 거예요. 반성. 그 반성을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시험의 바다에서 힘들어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소망의 닻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구원이 임하고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목숨이 서서히 세진하는 매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인의 체력은 소진되었고 손상되었으나 그녀의 생활은 고통 허약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여인은 놀라운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들어갈 각오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이 참된 의사를 발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힘을 다해서 그분의 옷에 손을 딱 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주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에게 아주 시범선을 되기만 해도 자기가 나을 줄을 믿었어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 이 여인의 고백을 봅시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을 댄 행동이 있지 않고 손을 댄 상대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은 그의 옷 속에도 넘칩니다. 주님께서 옷을 입으신 동안에는 그 옷에는 내게 필요한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께 힘없이 손을 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병든 몸과 영혼을 치유해 줍니다. 사람들이 주의 종의 옷을 좀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옷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답, 소망의 탓을 던집시다. 그러면 복된 삶이 됩니다. 옆 사람은 그러면 복된 삶이 됩니다. 아멘. 주님과 교제를 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넘칠 겁니다.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온전히, 온전히. 여러분이 주님을 인해서 항상 기뻐한다면 변함없으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변함없는 기쁨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면 내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란 기쁨의 샘물에서만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샘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